안녕하십니까, 아시는 의사입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번 2023년에 세 가지 헬기가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빔 몬스터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빔 몬스터는 지금 현재 보성이라는 저 CNC 제작회사, 국내 회사죠. 국산 회사에서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카울 몰딩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를 다 사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세 개를 다 사기에는 저도 시간이나 제 본업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국산은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 주변 분들이, 제 동호회 분들이, 아, 보성 이상하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정적인 플레이어들 위주로 테스트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아웃사이더로 이제 교류하는 분들 중에서는 빔에 대한 매니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빔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들은 그 철원의 최모님께서 공유해주신 다음 카페에서 공유해주신 사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빔 몬스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차별적 포인트는 배터리 스테이 시스템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좌우 사이드로 밀어내서 배터리를 장착하는 좀 특이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비행성에 있어서 세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요즘 유저들이 아무래도 좀 하드하고 좀 이제 격하게 날리는 게 있고, 저도 이제 3D를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 방식으로 날리는 방식으로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리다 보면 전동 위주의 파워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딜레이가 없는 피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날리는 방식인데요. 이 빔몬스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요즘 그립암이 보통 13도를 채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맥시멈 피치를 12도로 제한했다는 게 있고, 배터리 스테이 방식이 옆으로 사이드로 했다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구동계 방식은 사실 뭐 대부분의 방식이 같습니다. 사실 뭐 고블린을 거의 카피한 거라고 생각되는 정도 수준으로, 그 고블린의 옛 버전을 카피한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또는 이제 뭐 체이스나 뭐 중간에 나왔던 중국산 브랜드들의 방식을 채용한 방식으로, 어쨌거나 빔 몬스터는 투벨트 방식으로 모터에서 마스트를 연결하고 마스트에서 테일로 연결하는 투벨트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 날 거는 사실 스와시나 또는 이제 그 헤드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헤드의 어떤 운동성이나 헤드의 어질리티 또는 이제 마스트의 축의 길이, 전고의 방식, 여기에 의해서 비행성이 결정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빔 몬스터는 그래도 빔에서 지금 만든 최초의 700 기암이고, 이 기암의 특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대작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번 온라인에서 2월 초에 발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TB70입니다. TB70은 T-Rex 벨트 버전이라는 거를 약자로 차용을 해서 T-Rex 벨트 70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700급이 성공을 하면 뭐 700, TB700에서부터 시작해서 TB70, TB60, 뭐 TB50, 뭐 TB450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헬기를 계속 만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의 이제 TB70의 방식은 3벨트 방식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3벨트는 아닌데, 소위 벨트는 2벨트이지만은 2벨트에서 이제 피니온이 새롭게 마스트에 물리는 방식으로 중간에 미들 셰프트가 하나 더 있는 방식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방식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얘기를 했을 때, 헬기를 예전부터 날리신 분들은 고블린의 예전 방식이다 또는 뭐 체이스나 다른 헬기의 예전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구동계의 방식에서는 사실은 빔 몬스터와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요. 캐노피 방식도 굉장히 좀 예쁘고, 캐노피 디자인도 예쁘고, 또 이제 붐 소프트가 없는 테일붐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매력도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스테이 방식이 기존의 슬라이딩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빔처럼 사이드로 밀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슬라이딩 방식으로 밀어넣는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배터리를 채용을 하려면
캐노피를 벗기고 배터리를 슬라이딩 한 다음에 캐노피를 다시 채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요. 빔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장점은 빔은 캐노피를 넣다 뺐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쨌거나 얼라인은 슈퍼 콤보 또는 탑 콤보 두 가지 콤보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슈퍼 콤보는 130A의 변속기를 채용하고 있어서 소프트한 3D 또 이제 모터도 살짝 KV가 490 KV를 좀 낮기 때문에 좀 로우 RPM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탑 콤보는 이제 540 KV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200A의 변속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극악의 3D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뭐 테일 방식이나 뭐 이제 로터 헤드 방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셰프트가 있는 미들 셰프트 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중간 미드 셰프트에 많은 RPM 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많은 힘의 부하가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로우 그 어떤 뭐저그저 오버스피드나 뭐그 RPM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배틀 스테이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기존의 방식들에서 장점만을 따왔기 때문에 고블린에서도 장점만을 따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존하는 지금 기대작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대작이 아닌가. 왜냐면은 티렉이 이제 고질적으로 항상 해왔던 토크튜브 방식이 이제 더 이상은 현재의 파워 소스를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층에 있어서 TB 벨트 방식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약점을 완벽하게 개선을 해가지고 아예 새로운 체질로, 새로운 급으로 새롭게 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얼라인은 상당한 제가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시 플래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시 플래시는 사실은 뭐 거의 작년, 아니 저작년이죠. 2년 전부터 출시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에서야 발매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 초순부터 테스트 파일럿에게 배포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옥시 플래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기존에 옥시 매그에서 HF라는 최고의 옵션 파트를 채용한 키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붐에 있어서도 저 구멍이 테일 부분에서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게 ASP 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테일이 필루엣을 돌때 테일 붐의 항력을 최소한 줄여주는 걸로 개발이 된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HF 버전에 개선된 또 벨트를 2단으로 눌러주는 그런 옵션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적용된 방식으로 채용이 됐고요. 3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키트의 무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키트 전체의 무게가 이제 기저질을 뺀 키트의 무게가 대략 한 1.9kg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현존하는 기체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고블린 700 로우 퓨마밖에 없습니다. 저는 퓨마의 한계가 모터 벨트가 살짝 그 얇은 것 그거의 특징 때문에 모터 벨트가 살짝 갈릴 수 있다는 건 저는 그거에서 찾고 있는데 퓨마의 어떤 그런 체질적 개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큰 요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피니언 기어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옥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인 마스트를 이제 피니언 그리고 메인 기어로 돌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역시 플래시는 가벼우면서도 메인 기어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모터의 토크를 최대한 받칠 수 있는 그런 특성으로 개발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래시는 사실은 기존 발매일에 비해서 거의 한 2년이 늦어졌는데요. 뭐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런 특징을 떠나서라도 가벼운 어떤 헬기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하이 RPM을 견딜 수 있다라는 특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옥시 헬리에서 얘기하는 그 플래시의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어쨌거나 기체의 무게가 2kg 이하이고요. 배터리를 12셀로 채용을 했을 때 대략 5kg 이하에서 걸린다. 요거는 뭐 퓨마랑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제 로터 길이를 700mm까지로 제한한다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도 붐이 이제 익스텐디드 버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붐이 700까지로 채용할 수 있는 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붐이 길어진 버전을 따로 출시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터를 4030, 그러니까 피오마 같은 그런 좀 낮은 그 스펙의 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것까지 다 채용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벼운 그 기체 특징상 테스트 파일럿들은 685mm의 로터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685mm의 로터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690mm의 로터가 이제 판매되거나 또는 이제 뭐 700mm 또는 710mm 이렇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 로터의 초이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사브 로터나 또는 이제 뭐 RJX나 또는 뭐저 펀키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이제 기체의 특성상 가벼우면서도 퓨마처럼 가볍게 나르면서도 하이 RPM을 견딜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새 기체 중에서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그 비행성 하나로만 봤을 때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기체는 옥시 플래시가 제1순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폭이 옥시의 헬레이 특성상 선택의 폭을 굉장히 이제 비기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퍼트 그잘 날리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있어서 옥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하이엔드급의 어떤 그런 기체로 출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고블린의 대항마로 인해서 옥시가 한때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좀 의미가 퇴색돼버린 거는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기체를 소개해 드렸고요. 세 가지 기체의 특성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아직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출시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행을 보고 또 느끼고 실제로 해보면서 여러분이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세 개를 다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한두 개만 해볼 수 있을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어쨌거나 올해 내에 이세 가지 기체를 다 만들어보고 여러분에게 다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